기다림만 즐겁게 만드는 오늘의 서울 특별시 그 정체가 기대되는데요. 여기 장조림 하나 주세요. 장조림은 요리로 나와요. 어? 장조림과 달걀, 노른자, 면을 함께 비벼 맛있게 먹는 손님들. 난생 처음 보는 독특한 조합. 평범한 국수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음식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거요? 장조림 오일 파스타입니다. 네? 장조림 오일 파스타라고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오늘은 서울 특별시 장조림 오일 파스타입니다. 누가 장조림을 반찬이라고 부르나? 장조림과 달걀, 노른자, 면을 비빔밥처럼 함께 비벼서 먹는 파스타 타이터. 여기서도 허르륵, 저기서도 허르륵. 남녀노소가 즐기는 장조림 오일 파스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장조림이 되게 반찬 중에 좀 흔한 반찬이잖아요. 근데 이게 파스타에 들어가니까 또 되게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하면서 좀 약간 독특한 맛? 갈비치가 좋아요. 서양이 많이 섞여 있어서 약간 그 양식을 못 드시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스타의 맛을 책임지는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현란한 순물림으로 파스타의 신세계를 연 사람들. 장조림 나왔습니다. 바로 최성욱 주인장과 김재훈 매니저. 그런데 이들에게 궁금한 게 있다는 담당 PD. 장조림 만드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반찬을 해주시는데 장조림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한솥단지 해놓고 가시거든요. 반찬이 있는 게 그거니까 샌드위치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어렸을 때 장조림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양식 전공이기도 해서 파스타랑 좀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보게 됐습니다.